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인덱스 오토스크롤이에요. 오토스크롤 부분인데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술이죠. 최근에 등장한 내용인데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 컴포넌트 개념인데 혹시 보시면은 뭔가 마운트 랜드가 있고 거기 밑에 또 마운트 랜드가 또 보이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다른 모듈이 있고 또 랜더 마운트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모듈이 있고 그 모듈 속에 또 다른 모듈이 있고 막 여러 개의 모듈들이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막 섞여 있는데 이게 컴포넌트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컴포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잡는 것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좋은 내용 기사 좋은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구글링 하시면은 여기에 패트릭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Introduction to Phoenix Live View Live Component라고 하는 이것도 글이 2019년 12월 5일에 한번 쓰였고 그때는 라이브 뷰 버전이 0.4.1이고 그리고 2020년 2월 5일 네, 또 한 번 쓰였어요. 이때는 버전이 0.6.0입니다. 지금은 라이브뷰 버전이 버전이 0.10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뭐 쭉 같이 읽으면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여기 예제가 다섯 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 옮겨놨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1번부터 컴포넌트 5번까지가 방금 본 거기 블로그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1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가는 게 이거예요. 여기 컴포넌트 주소창에 이렇게 컴포넌트 1번입니다. 라우터를 먼저 볼까요? 라우터 2번, 3번 다 지워놓고 라우터도 이렇게 라이브 컴포넌트 1번 그래서 어자인 타이틀 라이브 뷰 있고 다음에 컴포넌트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주소창에 1번 컴포넌트 1번입니다. 1번 했을 때 이렇게 어자인 타이틀 표시되고 있죠. 그죠? 그게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그 내용 같이 보자는 거죠.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듈이 하나 있고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Use Phoenix Live Component 이 부분 있잖아요. 첫 번째 줄 이게 이 블로그에서 보시면은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e Demo Web Live View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렇게 하고 우리 Demo Web 뭘 만들어주면 돼요. 라이브 뷰라고 하는 이 글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피닉스 라이브 뷰 여기 있네. 피닉스 라이브 뷰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되죠. 자, 해서 지금 첫 번째 라우트 주소에서 컴포넌트 이런 어자인 타이틀 라이브 뷰를 불러옵니다. 그죠? 어자인 타이틀 라이브 뷰 그게 얘예요. 어자인 타이틀 라이브 뷰 그죠? 데모 웹은 어디 갔는지 궁금하죠? 데모 웹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해서 얘를 호출하고 얘를 호출하는데 얘를 보시면은 일단 마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펙트 이건 제가 넣어둔 겁니다. 넣었어요. IOP 돼서 셀프를 넣었죠.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자인 타이틀 뷰 마운트 우리가 페이지 로딩하니까 어자인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마운트 있고 다음에 PID가 11128 11128번입니다. 그죠? 얘를 호출됐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운트 다음에 렌더가 호출되죠. 렌더에서 보시면은 못 보던 게 있죠. 여기에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라이브 컴포넌트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컴포넌트는 하나의 모듈 속에 또 다른 모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데모 웹 어자인 틸트 컴포넌트로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가 누구냐니까 얘예요. 그죠? 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의 렌더 속에
랜더 펑션 속에 다른 모듈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근데 아규먼트가 라이브 컴포넌트가 아규먼트가 보시면 소켓이 있고 두 번째가 호출하는 모듈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모델 레전드라는 옵션 값 타이틀이 있습니다. assigned title 값을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라이브 컴포넌트 펑션이 호출하는 것이 위에 있는 예입니다. 얘를 호출하죠. 호출해서 mount 얘를 호출해서 assigned tilde component mount 그게 어디냐니까 예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mount 다음에 update를 호출해요. 그 update가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update 호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render 호출합니다. render인데 여기서 보시면 assigned를 받아서 title에 title 들어있잖아요. 이 title이 우리가 update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title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 호출할 때 우리 호출할 때 전달했던 요 값들 있잖아요. 소켓, 데모, 웹, 그리고 타이틀, 어자인즈 타이틀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업데이트의 이 부분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타이틀. 그죠? 타이틀 값이 되고 요 타이틀 값이 여기 와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니까 얘를 우리 지운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화면이 아니라 이 어자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니셜 타이틀 되어 있고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지정했을 때 set 버튼을 누르니까 바뀐 겁니다. 이게 컴포넌트로 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다시 그러면은 컴포넌트 1이 아니라 이번에 2입니다. 이런 다가 놓을까요? 자, 2번 이전과 달라진 부분 볼까요? 자, 첫 번째 마찬가지 스테이트 라이브 뷰 라우트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 하고 똑같이 전달을 하죠. 똑같이 전달을 하고 있고 다음 마운트도 동일하고 마운트 할 때 어자인 소켓 타이틀 이니셜 타이틀을 전달했어요. 요게 1하고 좀 달라졌나 볼까요? 1번에서 마운트에서는 그냥 소켓 오케이 소켓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죠. 2번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 소켓에서 타이틀 이니셜 타이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인 그냥 소켓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자인해서 소켓 내용을 바꿔서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렌더해서 얘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컴포넌트 받는 쪽 입장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 구성했고 마찬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타이틀을 전달받았죠. 그죠? 전달받고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Submit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요 Set Title이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보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셋 타이틀이라고 메시지는 어디에게 전달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를 여기서 이 렌더 마운트에 있는 이 데모 웹 스테이트리스 컴포넌트에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은 여기 이 모듈에서 처리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어자인 타이틀 뷰 마운트 이전에 봤을 때 그죠? 라이브 뷰의 이 뭐예요? 프로세스가 11140이죠. 그죠? 근데 컴포넌트의 PID도 11140입니다. 재밌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 모듈이 두 개잖아요. 여기 있는 컴포넌트를 구동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원래 우리가 호출한 건 라이브 뷰 얘죠. 이 모듈이죠. 얘랑 서로 프로세스가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yes 만약 여기서 Phoenix Submit에서 set title 얘를 호출했는데 요 값이 전달되는 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니까 바로 자기를 호출했던 부모 모듈이죠. 부모 모듈 얘로 전달이 되어서 핸들 이벤트 set title 여기에 걸리는 거죠. 걸려서 heading title updated title 소켓에서 어자인의 title updated title 소켓 내용이 바뀌죠. 소켓 내용이 바뀌면 자동으로 피닉스가 다시 렌더를 다시 하죠. 렌더를 다시 하고 얘를 다시 호출하고 얘는 다시 얘를 호출해서 새로운 값을 지정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요 값이 바뀌게 되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팀 주피터 하게 되면 이렇게 팀 주피터로 바뀌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예제입니다. 조금 뭐 제가 이번 설명은 뭔가 조금 산만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이해는 되시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모듈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밑에 있는 얘가 라이브 뷰 모듈입니다. 라이브 뷰 모듈. 그러니까 우리 라우트에서 호출하는 것은 이 라이브 뷰 모듈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밑에 있는 얘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얘가 컴포넌트를 호출합니다. 컴포넌트를 어디서 호출하느냐니까 라이브 컴포넌트 펑션을 통해서 호출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라이브 뷰 컴포넌트 얘도 마찬가지 호출된 애도 모듈도 마운트와 렌더를 호출하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니까 마운트 업데이트 렌더 순서입니다. 그죠? 얘는 뭐예요? 라이브 뷰는 마운트 렌더예요. 우리 지금까지 봐왔던 게 모든 것이 다 마운트 렌더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마운트 업데이트 렌더입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부모 모듈로부터 전달받은 아규먼트, 그러니까 소켓의 어자인이죠. 어자인 값을 지정을 하고 이 지정된 값을 통해서 새로 렌더링해서 새로운 값을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재밌는 부분은 이 부모인 라이브 뷰의 프로세스와 자식인 컴포넌트의 프로세스가 같은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죠? 같은 프로세스니까 얘에서 얘가 여기 자식 프로세스에서 렌더하면서 뭔가 발생한 서브미트, 피닉스 서브미트 있잖아요. 얘를 처리하는 핸들 인포나 핸들 이벤트 펑션이 이 모듈에 기록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 모듈에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모 모듈에게 부모 모듈이 그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둔 경우를 우리는 스테이트리스 컴포넌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용어입니다. 용어. 스테이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스테이트풀도 있다는 말이겠죠? 스테이트풀이 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게 3번이에요. 자, 2번도 닫아놓고 1번도 닫아두고 이번에는 3번 입니다. 3번도 이번에는 3번 이렇게 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타이틀 팀 주피터에서 세트하니까 팀 주피터로 바뀌었죠. 2번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왜래? 3번이 안 제대로 동작이 안 됐네. 자, 다시 팀 주피터 세트하니까 똑같이 움직이죠. 이번엔 3번이에요. 3번과 2번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전과는 뭔가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3번으로 따로 표시를 했겠죠. 뭐가 바뀌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이렇게 이번엔 stateful component live view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stateful로 이름 붙어 있어요. 이전에는 stateless였죠. stateful은 뭐가 다른지 보자면 마운트에서 여기까지 갖고 그리고 stateful component live view 여기도 갖고 그죠? 같은데 뭐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id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id 1번. 그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달받는 것도 보시면 이렇게 ID라는 걸 전달받아서 ID를 처리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tateful 해서 ID 1번이었죠. 1번. 이전에는 타이틀만 전달받았는데 이번에 ID도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닉스 서브밋 해서 set 타이틀까지 같은데 여기까지 잊은 것 같은데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느냐니까 피닉스 타켓 stateful ID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누구죠? 여기 있는 얘잖아요. ID. Diver. 자기잖아. 자기. 자기 자신이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지정을 해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처리하는 게 핸들 이벤트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똑같으네요. 그죠? 그럼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보시면은 부모의 프로세스 ID나 자식의 프로세스 ID나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벤트 발생된 것을 여기 있는 것을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고 밑에 있네 자식 프로세서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서가 아니죠 자식 모듈인 컴포넌트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전처럼 부모 모듈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둘 다 프로세서 부분은 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거나 또한 이전과 동일한 것은 부모 모듈의 경우 부모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부모 모듈입니다 프로세서는 같아요 마운트 렌더의 순서대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마운트 업데이트 렌더의 순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마운트 컴포넌트 업데이트 렌더 렌더는 제가 표시를 안 해뒀으니까 표시 없죠.
그 얘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얘가 호출되고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전과 다르진 점, 이 ID라는 것을 사용해서 ID라는 것 중에서 얘의 이 모듈의 식별자, 그죠? HTML의 ID를 말하는 겁니다. HTML 문법이에요. 그리고 finish 범위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타겟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 그죠? 타겟이 어느 컴포넌트인지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겠죠?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음번 주제예요.